가지고 웃음거리가 되었어요. 아 이렇게 들고 하고 돌았어요. 몸이 돌았어요. 몸이. 자 그런가 하면 네 이기영 씨는 아 저도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뵙는 거거든요. 저도요. 예 얼마만에 방송 출연하는 거예요? 방송은 한 5년에서 6년 사이인데 되게 오래된 거. 그동안 그럼 뭐 하셨어요? 아 저는 쉬는 동안 학교를 이제 입학을 해가지고 영화과에 재학을 하고 있고요. 과에서 그 나이가 제일 많겠네요. 지금 학교 아, 네 제가 작년에는 나이가 제일 많았었어요. 후배가 하나 들어왔는데 네. 저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으신 찰랑찰랑 부르시는 이자연. 아, 학과장님 아니야? 학과장님? 아, 이자연 선배님? 네. 입학을 하신 거예요? 네. 신입생으로? 아, 신입생으로? 네. 1학년으로? 네, 1학년으로. 제가 이제 2학년 올라갔을 때. 어머. 제가 알기로는 고경표 씨랑 이경 씨랑 같은 학교, 같은 과. 아, 정말요? 네. 그렇죠? 네, 제가 선배입니다. 아,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저는 90년생 23살이고요. 네, 기훈아는 저보다 저는 85년생. 학교에서 뭐 학교 생활 잘해요, 고경표 씨가 볼 때? 아, 네, 학교 생활 너무 잘하고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하면 또 주류 문화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술 먹으면 이렇게 어떻게 되는 게 탑5 중에 하나인데 탑5 중에 하나인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떻게 되는 술 먹으면 그러니까 굉장히 흥이 흥이 많아지네. 너무 긍정적으로 되는 분이 있고 또 두판을 벌려요. 한 번은 후배 촬영장이었는데 기용 누나랑 동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 촬영 뒤풀이에서 그 친구가 회를 먹고 싶다고 했나 봐요. 근데 너무 흥이 나가지고 그냥 수조에 손을 넣어서 그 회를 들고 나면서 두 판을 버리더라고요. 물고기를 이렇게 맨손으로 집어서 네. 먹으라고. 오! 먹으라고. 오! 정글의 법칙! 진짜 오리지널. 오! 오! 정글의 법칙! 정글의 법칙! 진짜 정글의 법칙! 야, 뭐 돼지고기 먹고 싶다, 소고기 먹고 싶다 해서 큰일 날 뻔했네. 그런 정이 많은 거죠. 근데 참. 그럼 어떻게 포장해야 되는 거야? 들리는 소문에는 네. 뭔가 결혼을 했다라는 맞아 맞아 그래요 맞아 아, 확신하지 않나요? 저는 근데 그렇게 들었고 맞아, 맞아. 아니 여기에 대해서 네네네.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하면 제가 안 할게요. 아니요 그 전혀 확실하지 않는 잘못된 기사가 예전에 그런 게 나온 적 있었죠. 네, 기사가 그, 났었어요. 네, 기사가 외국으로 아예 결혼해서 했다라는 것까지 저는 체크를 했거든요. 어? 아 저는 제가 친구들이랑 뉴욕에서 놀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급하게. 네. 그래서 왜? 그러니까 또 빨리 인터넷을 봐봐. 맞아. 보니까 결혼설이 났다고. 네. 근데 그 남자친구는 이미 헤어진 지 한 8개월? 그래서 썼는데 우리나라 사람이고요? 네. 예, 예, 예. 네, 과거에. 근데 이게 오보가 난 거예요. 저희 교수님 중에 문소리 교수님이 계신데, 어느 날 이제 밥 먹으러 가자. 이러면서 이제 어깨 동무를 하면서 조용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용아, 너 결혼했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심지어 거예요. 심지어 했었어. 결혼했었어? 아니, 그래서 정정 기사를 안 냈어요? 냈어요. 냈는데 사람들은 네. 네. 그렇죠. 두 번째 나오는 이게 기사는... 너무 커서. 네. 맨 처음에 그 충격만 기억하죠. 네. 어, 죄송합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저도요. 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미혼이잖아요. 네. 미혼이고. 어렸을 때부터 예, 예. 완벽한 솔로죠. 네. 미혼이라니까 이상하다. 미혼녀예요? 네, 미혼녀인데. 아. 네. 이혼녀가 아니라 미혼녀예요. 미혼녀. 네. 미혼이에요. 아예 안 했어요. 아예. 그럼요. 네. 자, 그리고 지금 심지어 남자친구도? 네, 없어요. 없어요. 네. 이런 아니, 경우를 이기용 씨한테 많은 대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이거 솔직히. 취하시면 이게 물고기 맨손으로 잡는 건데, 그거는 그냥 애교로 봐주시고요. 원하시면 잡아드리겠습니다. 아, 오. 빨간 모자 아가씨예요. 빨간 모자 아가씨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요, 그렇죠? 아 저는 제가 광고를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자동차 오일 광고를 했었는데 빨간색 모자를 쓰고서 출연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 주유소의 광고 맞아, 맞아. 때문에 사람들이 다 빨간 모자 아가씨라고. 맞아요. 맞아. 그때 그 사진 있습니까? 네, 당연히 있죠. 예. 공개하겠습니다. 맞아요, 저 사진 기억나요.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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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로로. 아, 이거예요? 아. 근데 이게 길길래.